매력적인 사람,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 닮고 싶은 사람, 당신은 SM5입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 SM5. 3.1 만세운동은 한일민족운동으로 가장 대표되는 것이자 근대 민족주의 운동의 시발점이다. 특히 영남 지역에서 3.1운동은 낙동강의 흐름과 한몸이 되어 그 정신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민족의 정신과 기질이 집결된 영남 지역 3.1 만세운동의 현장과 낙동강이 투영된 저항정신을 뒤집어 본다. 마다 전국에서는 3.1 독립 만세를 재현하는 행사들이 곳곳에서 펼쳐진다. 낙동강 유역 영남 지역에서도 격렬한 저항 운동이 거세게 일었는데 지금도 순국 추모제나 자연 행사들이 3월 중순경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영산 지역은 경남에서 3.1 운동의 발상지로 불리기도 한다. 이곳 최대 민속축제가 바로 3.1 민속문화제일 정도로 수만 관중들이 모여 독립만세운동의 정신과 지역민의 단합을 이 시기를 통해 표출하고 있다. 이처럼 신명이 어우러지고 향토에 대한 강한 애착을 보여주는 기질들은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경상도의 북쪽 지방과 남쪽 지방은 상류 쪽 위에 지방에는 이게요 양반을 중심으로 한 명분이 상당히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상류 지방. 다시 말하면 경상북도 저 위에 지방이 돼요. 그 경상남도 하류 지방에는 인근에 홍수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크게 나서는 겁니다. 이 다시 말하면 이제 이게 그 어떤 의협심 같은 것이 스스로 생겨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개의 꼴들이 상충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이게요, 임진왜란 때에 이미 여병군이 많이 만들어지는 걸로 나타나지고 또 그리고 3.1 독립운동 같은 경우에서 독립 만세 운동을 부르는 걸로 꼴이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영산 3.1 민속문화제의 주요 행사로는 향토의 특성과 원형을 잘 보존시켜온 국가지정 중요 무형문화재 영산 쇠머리 대기가 벌어진다. 모구전 나무소싸움이라고도 하는 영산 쇠머리 대기는 거주지를 중심으로 동부와 서부로 편을 나누고 상대편으로 진군에 맞대거나 밀어서 승부를 가리는 민속놀이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해 눈으로만 행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는 것이 특색이자 볼거리다. 특히 영산의 쇠머리 대기는 민속놀이 가운데서도 독특한 전투놀이로 전승되며 오랜 전통을 이어 내려오고 있다. 이제 선단 군과 함께 합쳐서 경남을 따라한 경남을 지 경남도 앞에서 쇠머리 대기 파티를 진행해주십니다. 동부와 서부를 표시하는 깃발을 선두에 세우고 장정들이 나무소를 메고 진군을 해 공방전을 벌이는 광경은 실전을 방불케 한다. 동부와 서부 많은 군중이 참여할 수 있는 영산 쇠머리 대기는 참여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무형문화재이자 이 지역민들의 기질을 잘 드러내준다. 영산의 대표적인 우리 문화재라고 할 수 있는 줄당기기와 쇠머리 대기를 3.1절로 같이 모아둔 것입니다.
본래는 이것이 모두 대보름날 행사들이었는데, 대보름날 행사들, 3.1절 행사에 같이 모아둔 것은, 영산 장터에서 있었던 독립운동, 만세사건과 괴를 같이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정신을 잊기 위해서 영산 사람들은 또 문화의 틀, 보름날 있어 상원놀이의 문화의 틀을 3월 1일로 옮겨온 겁니다. 영산 사람들은 기질이 대단합니다. 그런 거 보면. 영산과 거의 같은 시기에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난 경남 밀양 지역. 낙동강의 대지류인 밀양강이 도심을 한 바퀴 휘돌아 둘러싸고 있는 형상인 밀양은 물길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은 지역이다. 가장 빠른 길인 물길을 따라 경부선 철로가 들어섰고, 기찻길을 통해 외부와 쉽게 오고 갈 수 있었던 지리적인 이점은 3.1 만세운동의 물결도 빠르게 일어나게 했던 것이다. 밀양의 만세운동은 1919년 3월 13일 밀양 창나라에 일어났다. 수천 장의 독립선언서를 복사하고 태극기를 만들어 3월 13일 정오를 기해 밀양 장터에서 수천 명이 운집했다. 윤세주 열사의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군중들은 태극기를 들고 독립 만세를 외치며 행진을 했다. 만세 행진이 시작되자 밀양에 주재하던 일본 헌병과 경찰 병력이 무력을 휘두르며 군중을 해산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수천 명의 민중을 진압하기에는 중과부적이었다. 결국 밀양 장터에는 군인들까지 투입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독립 만세! 영남 지역 최초의 만세 운동으로 기록되고 있는 영산 만세 운동과 같은 시기에 일어난 밀양 만세 운동은 의열 투쟁으로 이어져 역사적 자취를 남긴 사건이 되었다. 남강의 상류 양천이 흐르는 경남 합천 삼가 지역. 이 지역도 3.1 독립 만세 운동이 대규모로 전개되었던 곳이다. 삼가의 만세 운동은 1919년 3월 18일과 23일 양일 이곳에서 일어났는데, 낙동강변 나루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고, 군중들이 운집할 수 있는 장소로 삼가 장터가 있었다. 특히 삼가장터 독립만세운동은 삼가면, 가회면, 쌍백면 등 3개 면민이 모여 만세운동을 벌였다. 전국에서도 김인현의 가장 크게 일어난 만세운동으로 기록될 만큼 합천 삼가장터 만세운동은 규모도 컸을 뿐 아니라 시위 양상도 치열했다. 순국하거나 총상을 당한 사람, 검거된 사람들 또한 많은 것으로 기록된다. 만세운동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만세이거로 항일 독립운동사의 울멸의 만세운동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합천 3가의 독립만세운동은 강한 독립의지를 전국에 알려 거국적인 독립운동의 기폭제가 되었다. 3가장터 3.1운동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1919년 3월 18일 날, 3월 23일 날 양일간 만세를 불렀는데, 다른 지역보다는 특이하게 40명이 순국을 하고 50명이 옥구를 지르고 150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 다른 지역보다는 특히 우리 삼가 지역은 일본 사람들을 격렬하게 한 곳이 바로 우리 상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면은 보면은 합천군 가해면, 상가면, 쌍백면이 주축이 되어서 그 당시에는 오일당이 아주 행성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삼가 시장을 비롯해서 5개 민이 다 모여서 3만여 명이 만시를 부른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는 특이합니다. 남명이 이제 을을 받아가지고 연론은 오래됐지만 그것이 내려오다 보니까 다른 곳하고는 좀 격렬하게 한 곳이 바로 우리 상가입니다. 합천은 특히 학자와 고승, 의병장 등 민족의 표상이 될 만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된 곳이기도 하다. 삼가면 사무소에서 강변을 따라 하류로 내려오다 보면 뇌룡정이 앉아있다. 합천 삼가 지역은 남명 조식 선생이 태어난 곳으로 이곳 뇌룡정은 후학을 양성하고 강학을 펼친 것이다. 조식 선생은 평생 벼슬을 거부하며 초야에 묻혀 학문에 전념한 실천 성리학의 대가로 불려진다. 불의를 보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왕권을 꾸짖는 것조차 서슴지 않았던 조식 선생의 기계가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유생들이 몰려와 제자가 되기를 청했다. 당시 조식 선생은 정인홍, 곽재우 등을 제자로 배출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의병장으로 활약하거나 구국 활동에 힘을 썼다. 실천을 중요시했던 남명 조식의 정신이 제자와 후대를 통해서도 이어진 것이다. 낙동강의 유장한 흐름 곁에는 이러한 꿋꿋한 기계와 절개가 녹아있다. 지리산 쪽에 집거하고 제자들을 양성하고 있던 이 남명 이제 선생에게서 배운 이 선지식들, 이 선지식들은 이게 어봉선종 선봉이 많이 났습니다. 행동으로서 보이는. 저기 저 우회지방에 있는 강 우회지방에 있는 이 이황 선생의 계열은 행동으로서 보이기보다는 학문을 수행함으로써 나타나 보이는 아주 좀 소극적이라고 그러면은 지리산 상곡에 계시는 남명 선생은 아주 적극성을 띄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보면 어병장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령전투에 나타나는 각 제후 장군이라든지 또 저쪽에 그 진주전투에도 보면은 최경희 장군, 경규룡 장군 같은 이런 것들이 주로 큰 어병전투로서 큰 전과를 쏘고 또 그러고 지 몸 바쳐가지고 나라에 희생하는 그런 강력한 투혼의 혼을 살리는 사람들이 모두 낙동강 하류지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남명 조식의 기계를 이어받은 인물로 홍의 장군으로 불리는 망우당 곽재우가 있다. 곽재우는 조식의 제자이자 손녀사위로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역사적인 인물이다. 스승의 손녀를 부인으로 맞을 만큼 조식 선생의 신뢰를 받은 곽재우는 그의 학통을 계승하며 남명학파의 사상적 기반 위에서 의병운동을 일으켰다. 의를 중시하고 그것을 실천할 줄 알았던 정신이 낙동강변에 살아 숨쉬며 흘러오고 있는 것이다. 남명조식은 군사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임진왜란을 예견하기도 했는데 때문에 조식 선생의 제자들은 병사에 익숙했고 이것이 임진왜란 당시 의병활동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 낙동강 정암 나루터는 의병장 곽재우가 이곳의 지형을 이용해 왜군을 무찌른 전승지로 육로와 수로의 요충지이기도 했다. 낙동강 정암 나루터 외에는 정암루가 세워져 있다. 흐르는 강을 유유히 굽어볼 수 있는 정암루에는 전승지로서의 역사의 흔적과 충국혼들이 강물과 함께 남아있다. 곽재우 장군은 수천의 의병을 거느리고 남강 유역의 진주에서 낙동강 창녕 지역에 이르기까지 강을 따라 방어선을 구축하며 외병의 전라도 진격을 저지했다. 왜군을 늪지대로 유인해 경멸한 역사의 현장은 강물의 흐름 속에 그 자취를 간직하며 의병들의 혼을 전하고 있다.
만년의 곽재우 장군은 마산에서 영산으로 통하는 낙동강변에 망우정을 짓고 이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곽재우 장군의 생가 바로 아래 유곡천 물길의 흐름이 도도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 물길을 따라 수백 년 후에는 또 다른 애국지사가 태어난다. 의령에 자리하고 있는 이곳이 바로 백산 안희재 선생의 생가다. 백산 안희재는 광복 전후 시대에 우리나라의 광복을 위해 공헌한 민족 지도자다. 고향에서 한학을 수학한 백산 선생은 일제 침략으로 민족이 위기에 처하자 민족 교육과 민족 기업 육성, 항일 언론 등 다방면에 걸쳐 국권 회복을 위해 국내외에서 활동했다. 1908년 의령에 의신학교를 세우고 1909년에는 구포에 사립구명학교를 건립하는 등 특히 민족 교육에 헌신했다. 안희재 선생의 민족 교육 활동은 자주 독립을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필요함을 인식한 것이기도 했다. 부산 구포 초등학교는 지난해 개교 100년을 맞이했는데 이곳이 바로 안희재 선생이 설립한 사립구명학교가 지금까지 이어진 곳이다. 안희재 선생 역시 실질적인 활동으로 독립사상을 실천한 것이다. 백산 안희재 선생 사상 속에는 이런 나라의 어려움을 밝힐 수 있는 것은 젊은 동양을 키우는 것 뿐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소시대에 고표 공명학교를 또 그리고 또 어려워도 학교를 만들고 하는 학교를 자꾸 만드는 맨 마지막에 잡혀서 이제 그 희생을 당하기 전에 발해의 농장을 만든 것도 외형상의 발해의 농장이죠. 그 속에 있는 발 학교입니다. 학교를 경영하면서 지식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호장터 3.1 만세 운동의 선각자들에 의해 설립된 민족학교의 졸업생들이 3.1운동에 앞장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구포지역의 만세운동도 이러한 맥을 같이 한다. 지난 3월 29일에 쓴 구포 만세운동 체연은 먼저 3.1운동 기념비 앞에서 각 단체장, 독립투사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리는 순서가 마련됐다. 구포장터 만세운동은 특히 일반 민중들의 참여가 눈에 띄는 만세운동이었다. 공약 3장 하나, 금일 5일의 차근한 정의 인도 생존 전쟁을 위하는 민족적 여운이 오직 자유적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일조하지 말라. 1919년 3월 29일 구포 장날을 맞아 상인과 노동자, 학생과 시민들이 함께 만세운동에 참여했다. 지금의 구포시장에서 옛 구포장터 길을 따라 그날의 만세운동이 재현되었다. 대한독립 만세! 그 이전까지 부산 지역의 만세운동이 학생들 위주의 시위였는데 반해 구포장터 만세운동은 일반 민중들 대부분이 만세운동 대열에 참가했다. 이날 열린 구포장터 만세운동 재현 행사는 주재소를 습격하다 일본군의 총칼에 쓰러지는 양민들의 모습과 끝까지 투항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재현되었다.
만세운동의 물결이 부산까지 내려오는 데는 시간차도 있었지만 저항적 성격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1919년도에는 벌써 경무선 철로가 생긴 지가 1905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낙동강 하류 지역의 어떤 그 물목으로서의 그 기능이 많이 상실됐죠. 상실되었지만도 그래도 아직까지 그 수로 교통이 왕성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구보강변에는 정미소가 번성해가지고 객주들이 드나들고 한 그런 곳이었으니까 일제시대 들어와서도 아주 번성했죠. 충분히 이제 대외적으로도 구포라 하면은 알아주는 그런 고장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실제 이제 이 어떤 선진적인 그 어떤 생각자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서도 모르고 구포는 이제 그런 가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바다와 내륙을 잇는 낙동강 하류 최대의 물목이자 교역의 중심지였던 구포. 이곳의 구포다리는 현재 수명이 다해 철거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구포장날이 되면 각종 물건을 싣고 가는 인파가 구포다리를 빽빽하게 채웠다. 사람과 사람의 이동을 따라 정신적인 가치 역시 모두 강을 따라 흐르고 있다. 이 경상도 특히 이제 낙동강 중류 하류죠. 이거는 백두대간의 아주 높은 산과 그 골짜기가 이게 강과 어우러져 가지고 말이죠. 이 쌍둑을 이루면서 이렇게 흐르면서 물줄기가 하류로 이렇게 유유히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이동하는 흐름이 하류 쪽에 이동하는 흐름하고 상류 쪽에 이동하는 흐름이 다릅니다. 이 바로 이러한 그 높은 산 또 그리고 또 하천 또 골짜기로 흐른 이 힘이요. 이 낙동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강을 보고 비우는 거예요. 도도하게 흐르는 정신, 강의 정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구국 정신으로 나타나고 어엽심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비분 강개에서 총칼을 들고 또는 집에 있는 꽃게라도 들고 나갈 수가 있는 어떤 그 용기를 가지게 또 만들고 또 일본에게 우리가 주권을 빼앗길 때는 그 주권을 도로 찾기 위해서 태극기 하나 그려가지고 주제소를 하여서 뛰쳐나가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낙동강을 보고 나는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태백에서 시작된 낙동강의 물줄기는 뛰어난 기백을 안고 흐르며 영남인들의 기상을 품어왔다. 그 도도한 강의 정신은 민족의 정신이 집결된 3.1 만세운동으로도 이어져 후대에 자랑할 만한 정신적 유산으로 남았다. 낙동강을 따라 펼쳐져 있는 독립 만세운동의 숨결들은 강이 낳은 또 하나의 역사이자 정신인 것이다.